BTS가 아~ 오면은 예. 비 지윤 씨. 아, 나와야지. 예. 어쨌든 안 받아도 전화 안 왔죠? 아니 아니요. 회장님한테 컨펌이 떨어지면 예. 컨펌 예. 떨어지면 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세리머니 클럽 도대체 뭐니의 마지막 챕터 5. 빠밤. 자, 이번에는 세리머니 클럽만의 특별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해야죠. 네. 네. 자, 세리머니 클럽의 특별함 첫 번째. 우리 동호회 세리머니 클럽 이름에 맞게 특별한 세리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또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뭐 저희 세리머니 클럽의 이름처럼 네. 세리는 저의 맞죠. 제가 이 프로그램 주인공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저 세리 네. 머니는 이제 네. 이 프로그램에서 좀 좋은 취지로 같이 하자. 그렇죠. 기부를 같이 동참해 주시는 분. 그리고 그 기부금을 모아서 좋은데 저희가 이제 기부를 하는. 네. 그래서 이제 머니가 됐고 네. 클럽은 이제 골프장에 저희가 이제 저희 셋만 하는 게 아니고 회원이 그렇죠.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회원들을 모집 하는 모집이라기보다는 네. 회원들과 같이 이제 뭐 좀 더 늘리는 거죠. 네네네. 회원 수를 늘려야 더 많은 이제 기부금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또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만든 저희 그 세리머니 클럽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션 같은 걸 성공을 하면은 네. 좋은 곳에 기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션이 네. 주어지는데 네. 그 네. 미션에 성공을 해야 저희가 기부를 당당하게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플러스 저희 반 강제로 좀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재직진하고 이제 딜을 해야겠죠. 아, 그런 것도 좀 생각 중이니까 마지막 미션 때 눈치가 얼마나 눈치 보이죠. 사실 그런 거는 보통 운동선수들이 네. 경기에서 이기면 세리머니 같은 거 하잖아요. 하죠, 하죠. 세리머니 뭐 안정환 씨의 뭐 반지 키스라던가 그렇죠. 뭐 손흥민 선수의 찰칵 세리머니 있죠, 있죠. 그런 것처럼 저희 동호회의 세리머니는 기부입니다. 기부예요. 네. 그렇죠. 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주 멋진 세리머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리머니 클럽의 특별함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저희 동호회 새로 오는 신입 회원들일 것 같은데요. 자, 박세리 씨나 양세현 씨는 개인적으로 좀 와줬으면 하는 신입 회원이 좀 있나요? 네, 일단 회장님부터. 네, 회장님 혹시 원하시는 유혜진 씨 같은 경우는 네네. 그냥 마음이 되게 좋으신 분? 아,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배려를 하고 막 그리고 또 되게 센스, 유머 센스도 되게 있어요, 있으시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되게 묵뚝뚝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그 안에서 개그가 또 있어요. 네, 너무 네. 재밌으시고. 맞아요.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되게 무거우시면서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멋있게 나이를 들어가는 듯한 그러니까 그런 맞잖아요, 게 그래서. 좋다는 네. 거죠. 아니 맞잖아요. 그런 게 잘생겼다가 아니고 들어가야죠. 근데 왜 입이 이렇게 찢어지셨어요? 우리 여기 우리 총무님 총무님 네. 인물이면 충분해요. 아, 충분해요? 네. 요즘 이렇게 높진 않으시네. 유배진 씨랑 정훈이 힘들다 힘들어. 네, 아니면 요즘 또 아이돌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좀 골프에 관심 있거든요. 네. BTS가 오면은 네. 제가 생각할 때도 다른 데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도 박세리 회장님 계시기 때문에 BTS가 공을 치나?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있을 거예요. 할 거예요. 요즘 쳐요. 치는 친구가 있지 있어요. 예. 아, 몰라요? 대선배잖아요. 네, 네. 대선배죠. 총무님이 대선배인데 몰라? 저 같이 방송 한번 해봤어요. 뭐 이런 인맥이 안 돼요? 인맥이요? 한 달에 확인 아까 보니까 안 되더라. 대표는 알아요. 대표님은 안 돼요. 시혁이 형은 아는데 예. 대표님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한번 모셔보면 됐지. 대면 한번 저희가 다 한번 모셔보죠. 뭐 이게 또 방송이 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올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 언제든지 그러면 BTS 먼저 부른 것보다는 네. 그 대표님 먼저 대표님. 불러서 재밌다. 회원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젠 골을 치시나 한번 예. 아니 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가? 골프는 무조건 쳐야 되거든. 아, 맞아 맞아. 한번 부릅시다. 네, 저희는 누구든 예.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저는 뭐 많죠. 주위에 인맥 많습니다. 아니, 주위에 뭐 골프 치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차태현 씨 나와야죠. 예, 골프 워낙 좋아하고 나와야 돼요. 예, 저희 또 처음 골프를 쳤던 예. 아, 용띠 클럽 말고 없어요? 아니 나와야 돼요. 아, 내가 뭐 보니까 이제, 되게 좁은가 봐. 아니 아니요. 아까도 보니까 네. 그 용띠 클럽 중에 한 분이셨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안 받아 전화를. 아니 저기 뭐 제 개인적으로 뭐 B 지윤 씨. 아 나와야지. 네. 어쨌든 안 받아도 전화 안 왔죠? 아니 아니요. 엊그제 헬스장에서 만났어요. 알겁니다. 네. 난 이래서 좀 되게 신뢰가 안 가는데. 뭐 성시경 씨 이런 친구들. 아 그리고 또 많아요. 제 인맥이 생각 외로 넓습니다. 많아요 많아. 외국 스타들도 저는. 근데 처음 얘기하는데 보면은 그 예. 뭐야 그 장혁 장혁 형님은 무조건 차태현 빼고는 없어. 예. 아니 아니요 있어요. 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용띠 클럽 멤버밖에 없어. 까는 거예요. 까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써도 되는 애들. 막 써도 되는 애들. 그때 우리는 무조건 다 환영입니다. 그럼요. 예. 누구도 올 수 있습니다. 네. 아니야. 다 꼬셔서 언제든지. 기준이 정한 게 아무나 못 온다니까. 일단 우리끼리 정하고 그다음에 회장님한테
컨펌이 떨어지면 예, 컨펌 예. 떨어지면 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분들이 오실지. 네. 자, 그러면 우리 세리머니 클럽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저희가 예, 한 네. 번씩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또 회장님 박세리 씨부터 인사를 해주시죠. 솔직히 저 골프 예능이라고 해서 좀 극구히 네. 반대한 사람 중에 하나로서 솔직히 되게 부담이 많이 되긴 해요. 선수였을 때 저와는 전혀 다른 이제 게이머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 실력을 떠나서 우선 좋은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흔쾌히 오케이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갖고 있는 부담감은 어쩔 수 없나 보네요. 대신에 저의 그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실 네. 우리 저 현재 현 부회장님하고 네. 현 총무님이 네. 네. 계셔서 좀 그래도 든든하게 좀 제가 기대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골프 실력에서는 네. 좀 모르겠지만 네. 분위기 쪽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예.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자, 저도 뭐 세리머니 네. 클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동안 보시지 못한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리 누나랑 중국 형이랑 함께 건강한 웃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이 세리머니 클럽 자체가 그동안 예능하고 또 결이 좀 다르잖아요. 네. 저도 또 도전해보지 못한 그런 또 장르고 또 이렇게 또 영웅이신 우리 또 예, 박세리 회원님 회장님과 네. 저희 이렇게 함께 꾸려나갈 이 앞날이 굉장히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케미로 여러분들께 즐거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네. 365회 연중무휴 회원 상시 모집 품격 있는 골프 동호회 세리머니 클럽 6월 30일 수요일 밤 10시 30분 JTBC에서 첫 정모를 공개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라운딩하러 가요. 기다릴게요. 기대세요. 다시 한 번 더 기다릴게요.